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섰던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씨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오지에서 평화와 사랑의 길을 찾은 김청자 씨의 솔직한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고아들을 위해 음악 학원을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한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 2막의 이야기가 가득 펼쳐지고 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하느님의 사랑 실천이 어느덧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말라위 추장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라는 뜻의 루세케로라는 아프리카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김청자 씨의 여러 활동 모습과 말라위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사진 속에서 행복한 에세이 신간입니다.